까치입니다. 오늘은 만다풀 소프트웨이를 읽어줄게요. 얼마큼 읽었나요? 이거보다 좀 많이 읽었어요. 이거보다요. 이것도요, 더 많이 읽고, 이거보다도 이것도 가고, 이러고, 이것도, 이것도 읽었죠? 이거 읽었죠? 또 이거 읽었고, 읽었나요? 이거 읽었고, 이거죠? 다니엘이 도우신 하나님 다니엘 6장 다리오 왕이 다른 나라 사람인 다니엘 우리 위에 해라고 하고 있어 다른 왕도 또 다른 나들이 말했어 또 말했어 신하들은 말했어요 왕이 다니엘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웠어요 다니엘은 좀스럽게 나라의 일을 잘 맞춰 처리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다니엘은 좀스럽게 나라를 일을 잘 처리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신하는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왕에게 이뤄서 벌을 받게 하려고 했죠. 아무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에게 나쁜 법을 만들게 했어요. 누구든지 왕의 신으로 믿기도 하고 절해야 한다. 만약 다른 신하가 기도하면 그 사람의 사정에 밥을 준다. 그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왕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해서 창피해 당했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다니엘만 알아맞혔다는 것을 알았지요. 다니엘의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을 알도록 늘 하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의 기도하는 를 보았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시의 이야기들 왕에게 말했어요. 왕은 괴로웠어요. 다니엘이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왕은 다니엘을 찾아야 만 했어요. 그거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왕은 다니엘이 찾아야 떠요. 말 수 없이 다니엘이 붙잡아 살아야 그를 도와주라고 명령했어요. 왕이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퇴근 돌려 사적 굴이 입구를 막았어요. 그날 밤 먹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다음날 새벽 대저 왕님 금에 사자굴에 가보았어요. 다니는 하나님을 다시 도와주시셨냐? 여기 델라몽 이거 있고 그다음에 이거만 끝이네요. 세근 읽어줄까요? 네, 세근이에요. 사람들은 팬들로 하루를 맞았어요. 하나님이 너희 도와주셨냐? 다 주시겠죠? 언니 거창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예, 다니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보내서 사자들 일을 막아주셨어요.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꿈이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의 몸엔 아무 상처도 없었어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왕은 다니엘이 고소한 사람으로 혼내주고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못 두려워하며 섬겨야 한다고 명령했어요. 또 읽었어요. 성경 아기들 배운 요나. 요나서 1절 3장.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보내셨어요. 배가 부서지게 되었어요. 요나는 그 폭풍을 배 안에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네 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배 안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겁이 났어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나를 물에 던지세요. 요나가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폭풍을 멈추게 하실 거예요. 할수 없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바다가 금방 잔잔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보내셨어요. 물고기야, 요나를 삼켜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는 3일 밤날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 들었어요. 큰 물고기는 요나 마른 땅 위에 배워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 왔어. 일어나 적근성 위로 가거라. 그곳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전해 주어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이듬날 니느웨로 갔어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또 읽어줄게요. 올바른 헌금을 들어요.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거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도 남은 것으로 대충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라기를 통해 경고를 했어요. 엉터리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바른 헌금을 드리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쁜 사람들을 버려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착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명령대로 하라고 했어요. 끝. 끝이네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다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기만 다 읽... 기만 재밌었나요? 기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